태백산에서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는 날은 1년에 30일 정도. 오늘은 하늘이 열리지 않을 모양입니다. 와, 이거 진짜로 뽑아야 되겠다. 애쓰게 올라오셨는데 일출을 못 봐가지고 어떡해. 아, 그냥 뭐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못 볼 때가 더 많으니까. 아, 마음속으로 다 보는 거 같습니다. 아, 마음속으로. 그 아버님 올 한 해 어떤 한 해셨어요? 올해 딸도 여의고 뭐 일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뭐 어려운 시기지만 그럭저럭 선방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산업용품 용접품 대리점. 내년에 소망하시는 말을 한 말씀 해주시면요. 내년에? 네. 뭐 오늘보다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조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칼바람을 무릅쓰고 올라온 사람들. 어쩌면 가슴 속에 태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는 하늘 못 봐도 눈꽃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너무 여기도 눈꽃이지만은 전부 다 또 사람 얼굴에도 지금 눈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같이 눈꽃 세상에 있다고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이런 곳에나 와야 진짜 자연을 보듯이 네, 만날 수가 있지. 가만 집에 있으면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그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해돋이를 못 봤지만 아쉬움이 또 있어야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또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만났던 민주미 씨는 어떤 소망을 안고 올라왔을까요? 고민이 좀 올해는 많았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제가 제 역할을 잘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제 자신을 좀 잘 찾고 잘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오늘 힘들게 오셨는데 이게 일출을 못 보셔서. 아 그러게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쉽네. 아쉬워. 한 달 뒤면은 쌍둥이 셋째하고 넷째 나오는데 저희 그 첫째 딸, 둘째 딸, 초인이, 가인이,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우리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두 아들,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 구정희 여사님 그리고 저 우리 여섯 식구 건강하게 그렇게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있어요. 화이팅! 사나운 바람과 혹독한 추위가 새해에 대한 희망을 더욱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표정을 바꿨습니다. 오오 하산길 등산객들이 썰매를 타고 내려옵니다. 사고 위험이 커서 태백산 도립공원에선 단속을 하고 있죠. 아, 지금 무섭게 올라오시는 중이에요. 예. 하산하던 산악 구조대원들이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다 올라오신 거예요? 단골 위기요. 단골 위기요. 한 여기서 한 30분 정도 산하다가 네. 지금 연락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